안녕하세요. 호주에 살고 있는 식빵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, 제가 한국에 잠깐 다녀올 때 시드니 국제공항 찍은 거랑 TRS 왜 세금 환급받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외국 나갈 때 그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그 받는 곳을 살짝 알려드릴게요. 우선 저는 일찍 도착해가지고 짐을 부치고 이제 출국장으로 가는 길인데요. 여기에 제가 도착한 시간이 한 5시 45분 정도 된것 같아요. 이때 대한항공이 7시 45분에 시드니에서 출발하는 거였거든요. 근데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시간 전에 요즘엔 도착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일찍 가서 그런지 짐 부치는 데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, 공항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좀 그러고 있더라고요. 제가 알기로는 시드니 국제공항에는 출국장 입구가 이제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, 이쪽 창구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출국장을 들어가면은 TRS 환급받는 그 사무실이 가까이 있거든요. 그쪽을 통해서 세관을 빠져나가면. 그러니까 이쪽 창구 있는 대로 나가시는 게 좋아요. 요즘에는 전자 여권을 통해 가지고 되게 빨리빨리 그냥 여권 집어넣고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. 예전에는 이렇게 출국 신고서라고 이런 종이를 썼잖아요, 이렇게 된 거. 근데 지금은 이런 걸안 쓰고 그냥 바로 나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들어가서 세관 통과하실 때 오른쪽 그쪽 세관 통과하는 쪽으로 나가면은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에 택스 리펀이라고 해가지고 큰 표준말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. 여기 바로 따라가면은 여기 사무실이거든요. 그래서 절대 이걸 놓치지 않고 갈수 있습니다. 예전에 세금 환급 받으려면은 사람들이 많아서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 그랬는데, 저는 여기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.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30분 전에 꼭 도착해서 그 리펀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안 해줄 거예요. 그러니까 30분 전에 도착하는 거,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까 좀 일찍 도착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가시기 전에 TRS 어플리케이션 받아가지고 자기의 뭐 개인정보, 여행정보랑 인보이스, 영수증 정보랑 그다음에 돈 어디로 환급받을지 이거 넣고 가신 다음에 그냥 QR코드만 이렇게 보여주면은 바로 그 QR카드 스캔해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니까, 이거 TRS 어플리케이션 받아가지고 미리 작성해서 가시면 좋습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, 거기 이제 가시면은 걔네들이 여권하고 비행기표 확인하고요. 그러고 나가지고 영수증 보여달라 그럴 거예요. 그럼 영수증하고 또 물건도 보여달라 그러니까 물건, 영수증 다 챙겨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한 가게에서 300불 이상 산 경우에 되니까, 그거 300불 넘는 것들은 환급받으시면 되고요. 한 가게에서 또 따로따로 뭐 5불 사고, 10불 사고, 20불 사고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300불이 된다. 그럼 그것도 가능해요. 근데 체인점처럼 돼 있는 데 있잖아요. 그런 데는 ABN 넘버가 달라요. 다른 경우에는 환급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똑같은 ABN을 가지고 있는 가게에서만 그게 합산해서 300불이면은 택스 리펀 받는 게 가능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. 한 사람당 최대 클레임할 수 있는 게 900불까지라고 들었어요. 그러면 900불 이상 되는 거는 만약에 물건을 다 갖고 들어올 경우에는 뭐지? 돈을 그 환급받은 금액을 이렇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900불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호주 시민이어도 나갈 때 신고했다가 가져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뭐 가족끼리 합산 두 명이 나가는 경우에는 가족끼리 합산이 돼가지고 1,800불까지는 나중에 세금 신고를 다시 안 하고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도 된다고 합니다.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비행기 게이트 가는 길에 찍어봤거든요. 한번 영상을 감상해 보실까요?